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지난 9일 미국 테네시주 스튜어트 맥쿼터 경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안산시 테네시주 간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장관 방문단 일행의 안산시 방문은 올해 초 기업도시 안산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안산시장 이민근 등 경제사절단이 미국 테네시주를 방문한 데에 따른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테네시주 스튜어트 맥쿼터 경제개발부 장관을 비롯해 앨런 볼든 경제개발부 부장관, 테네시주 정부 한국사무소 대표가 참석했으며 올해 초 테네시주의 미국 법인을 개설한 유니테크 이성호 회장과 이한영 부사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이번 면담에서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기업 유치를 위한 안산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최근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유치 사안에 대해 어필하였습니다. 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기업 도시로서 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테네시주와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지속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맥쿼터 경제개발부 장관은 안산시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안산시 현장 시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고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회답하였습니다. 면담 이후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장관 방문단 일행은 안산시 행복예절관에서 오찬과 기념 촬영을 진행한 뒤 안산 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유니테크 등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